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재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년 동안 해보면서 딱 하나만 하면 한다는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공부한 기록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일관되게 좀 일관되게 일찍 일어나지? 똑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자기 하루 이렇게 목표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병원 가느라고. 척추 잠수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점심 때 보면, 점심 12시에 쫙 보면 식사 먹은 것 쭉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지? 뭐 먹었는지가 딱 나오지? 그지? 그런 다음에 공부를 딱 하고, 저녁에 6시 되면 둔산오리, 세이부전, 놀부부대찌개, 대청소하고, 밥 먹었는데, 짱깨, 그 다음에 식사 옛날 통닭, 그 다음에 뭐, 둔산오리, 황사포크, 그렇게 쭉 써있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쭉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었지? 그리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별 띌 게 없지? 하루에 한 자루씩, 거의 두 자루 한 자루씩 쓰지? 그럼 2, 4, 5, 6, 7, 7 자루 썼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또 요점 정리도 쓰고 그랬거든. 이게 6개월 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어. 그 다음에 이게 쭉 누적돼서 계속 개선되니까 이제 안정이 탁 된 거야. 이렇게 보면 글씨랑 상관없이 안정되게 갔지. 그냥 거의 생활이.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진짜 많이 놀아. 어떨 때는. 그치?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통계를 이렇게 낸다고.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그럼 오면 10시 전에는 컴퓨터 해. 자기가 인터넷 좀 보고. 그 다음 공부를 해. 쭉. 그리고 운동으로 쫙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볼펜 한 자루 쓴 지 한 달이 넘었어. 이렇게 쭉 안정되게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밑줄도 치고, 꾸준하게 밑줄도 치고, 이렇게 쉴 때도 있어. 그치? 쉴 때도 있는데, 이렇게 휴가일 때 쉬면 정신없이 쉬었는데, 근데 요것만 관리해서 조금만 하면 완벽해지지. 자, 보면 정말 딱 완벽하게 쫙 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한 시간도 이렇게 다 정리해보는 거야, 몇 분씩. 통계돼서 뒤에서 공부한 것도 딱 정리를 한다고. 물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는데, 이거 여기 채워야 되는 거 알겠지, 네 거? 안 그래? 그러니까 안정감을 딱 느끼게 뭔가 쭉 다 써줘야 되는데 전체를 봐야 좋은데 여기 뭐 하는지 뭐 하고 자는지도 모르고 몇 시에 자는지도 모르고 여기를 채워줘야 되지. 아, 요 안에서 있는 것만 쓰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치? 잘 정리했지만 확실히 그 앞에 있는 형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그래서 좀 더 많이 썼어. 그런데 방학 동안 오니까 이게 편해. 이렇게 쭉 일관되게. 자, 집에 가기 전까지는 딱, 그지? 공부 딱 짜여져서 쭉에서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는 거지. 학습 시간은 느는데 양은 모르겠어. 근데 너 집중할 때 하는 걸 보는데 옛날보다 늘긴 늘었는데 막 대박 늘었다. 이거는 모르겠어. 어? 왜? 앉아서 좀 힘들기도 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나가는 거는 적지 않지. 아침부터 기회를 주는 거잖아, 이렇게. 안 그러냐? 그러면 점심 쭉 먹고 맛있게 먹고 저녁 쭉 먹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일정 부분 8시 반이나 9시까지만 딱 했어. 9시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가서 놀고 책 보고 자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면 굉장히 많은 거지. 그치?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까 그 형처럼 통계를 하려면 몇 페이지 했는지 몇 문제 했는지 얼마나 썼는지 이런 통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연결을 해야지. 맞아요? 자, 이 형도 이렇게 썼어. 뭐 할지. 이거 계획을 쓴 거야, 계획.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정리됐어. 그러면 12시에는 둔산동에서 밥을 쭉 먹었어. 그러면 4, 5시, 6시에 밥을 먹었어.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하는데, 저녁에 가서 공부량이 적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집에 돌아가서야. 여기서 10시까지 했으면 더 쭈루룩 하지. 여기에서 이제 버스 이동인데 이전에는 다 공부했지.
버스 이동하기 전에는 정도했어. 그러니까 수학학원 가고 그 다음에 없죠 공부가. 여기 있는 날은 공부 다 했어 끝까지. 몇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학령에 오래 머무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지? 에? 자,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5시간인데 집에 가서 4시간 하면 10시간씩. 10시간 피크거든, 하루에 피크. 자, 5시간에서 요 5시간 쉬었고, 어? 요 버스 이동하고, 여기는 왜 5시간이냐? 요 앞에 늦게 와갖고 5시간 깨진 거고, 어? 여기도, 여기 6시간이잖아. 4시간 여기 뒤에 집에서 쉰 거고, 그지? 이게 3시간 앞에 2시간. 여기도 3시간 여기 뒤에 더 했으면 10시간 차지. 하루에 10시간 공부했으면 피크로 공부한 거야. 10시간이 기분이야.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아, 야, 너 조금만 더 머물러라. 머물러라 여기. 자, 그러니까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 이거 다 썼네. 야, 이거 형 일어나는 시간 칼같이 맞아? 등원하는 시간도 칼같이, 점심도 칼같이 맞아? 근데 이제 한 줄은 계획이고 한 줄은 실행이고 이렇게 쓴 거거든. 이게 문제수로, 더 문제수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내놓지. 통계를 안 내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화요일. 실행한 거는 이렇게 쓰고, 여기 계획짠 걸 이렇게 실행하는 건데. 그럼 비교해 볼 수 있지. 이렇게 해도 돼. 하나는 계획 쓰고, 하나는 실행 쓰고. 이렇게 대략 계획 쓰고, 이거 쓰고. 뭐 할까 계획 짜고, 이렇게. 3강인데 5강 나간다. 조금씩 더 하면 되네. 안 그래? 자, 얘는 특징이 여기서 딱 왔어 오는 거는. 근데 다 수학만 해. 왜 그런지 알아? 수학이 중요하기도 하는데 한 번쯤은 잘해보고 싶은 거였어. 지금 방학 내내 수학만 해. 이제 3주째. 봐봐, 다 수학이야. 수학 빼고 뭐 있어. 근데 아까운 게, 이게 몇 문제를 했는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학 종목 미분 듣고 했으면 몇 장을 필기했는지, 이게 양을 필기해놓으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왜 안 썼는지 알아? 이건 보내서. 보내면 공부가 하나도 없어. 머물릴 때는 여기까지 칼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 속에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건 감사한 거야. 이거 봐, 똑같이 해서 진짜 수학만 해, 수학만. 근데 일찍 가는 날은 뭐라고? 하나도 없고 공부가.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그래? 자, 이것도 얘도 이제 기상하고 쭈루룩 해서 병원 간 날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점심 썼는데 이제 쓰라고 해서 쓴 거야. 뭐 했는지. 대략적으로. 그래서 국어도 하고 지리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골고루 해서 골고루 하고 집중해서는 잘해. 골고루 하고 집중해서는 잘해. 그런데 이걸 왜 쓰는지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걸 써서 통계를 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계획을 짜는데도 뭐가 필요해? 자기 능력을 알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걸 통계를 내고 자기 능력치를 자꾸 체크를 해야지. 그래야 그 책을 계획을 짤 수 있고. 그렇지? 나중에 이 책을 언제까지 끝내요? 그럼 이게 통계를 내고 계속 능력치를 하면, 아, 이런 책은 내가 한 시간 평균 몇이니까 몇 시간 필요하고,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 이렇게 계산하면, 목차에다가, 아, 그 날짜를 딱딱딱딱 써놓으면 그때 딱 진행하고, 아, 요 시간에 진행하자. 그래서 얼마큼 걸리겠다. 며칠 이렇게 딱 짜면, 그 책, 끝나는데 얼마. 계획이 딱 나오잖아. 이걸 못 짜면 어떻게 계획 짜죠? 고3한테? 이거 네 권을 풀어야 3등급 올라가, 한 등급 더 올라가. 그렇게 했더니 언제 나가요? 몰라. 6개월 걸렸어. 그럼 언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고등학교 올라갈 전에 자기 능력을 아는 건 엄청 중요한 건데, 내가 수학의 30문제 능력이야 그거 하고 내가 50문제 능력은 이게 열흘도 차이나고 일주일도 차이나지. 그러면 능력을 올리는 게 문제지. 그럼 중3 때는 능력을 먼저 올리는 게 문제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더니 이렇게 취침하고 쭈루룩 썼어. 이게 중학생이 쓴 거야, 중학생이. 운동도 하고 뭐 하고 그 다 끝나고 써놨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공부 시간 써놨어. 공부는 조금 한 거 아니거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늦잠을 되게 많이 잤지. 그러니까 이 밤새워서 했지. 밤새워서 시간 조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공부한 거야. 밤새서 그럼 잠을 여기서 잔 거야. 뭐 가끔가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게 오랫동안 할 건 아니지 않냐? 에? 그러니까 밤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늦게까지 중학생이 1시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 아까 제일 첫 번째 한 형처럼 끊임없이 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일어나고 자 수련회 가서 별 일도 못했어. 그러면 점심 먹고 점심 빡 보고 점심 아침 먹고 3시간 했나 그런 거. 아 못했어. 못했어. 자 못했어. 못했어. 점심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아, 점심 먹고 3시간 했나 그런 거야. 그럼 여기 조금 했어. 저녁 먹고 3시간 했나 보는 거야. 저녁 먹고 그럼 못했어. 또 못했어. 공부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이 기본이고 333 여기다가 9시간이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뿐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다음날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시험 기간에는 너무 많이 해도 다음날 지장이 있더라도 하참코 해야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특히 이게 수업 중에 있으면 진짜 집중해서 많이 해야지. 근데 3시간 하고 플러스 숙제는 별도야. 안 그래? 그러면 10시간 콜랑 넘어버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봐봐. 이걸 먹고 아 이거 쓰는 거에 대한 진심은 느껴지지. 그러면 학습이 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진심은 있는데 생활이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요. 이거 보고 아 그 쓰긴 쓰는데 꽉 채워서 쓰세요. 그럼 조언할게요. 이게 진심. 그지? 응?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통계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이 몇 시간이고 영어가 몇 시간이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국영수 중에서 필요한 과목 지금 몇 점이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의 우선순위가 뭔데 이거는 공부가 충분한데 요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주려면 국영수 통계도 되고 자기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이렇게 돼서 개념 관리를 했어. 공부한 건 인정하나? 인정해. 그런데 수학 미적분 개념 원리를 두 문제를 풀었는지 200페이지를 풀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양으로 보통 분수 형태로 쓰는 게 좋아. 20문제를 풀었는데 10개를 틀렸고 그 중에서 3문제는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쓰든지 35쪽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두 쪽은 내가 필기로 정리했다 필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자기만의 이게 포인트, 필기, 뒤, 뭐, 뭘로 숫자로 쓰던, 뭐를 쓰던, 자기가 통계를 낼 수 있어야 중요하다니까? 본인의 능력을 숫자로 해서 통계를 안 내면, 그럼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하러? 그냥 나는 공부 잘해, 이렇게? 많이 해, 잘해는 너무 상대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치를 써줘야 되는데, 매일 수치를 써달라고 해도, 안 쓰는 애들은 안 써. 방법이 없어. 안 쓰면. 이 학생도 써! 자기가 써! 그래서 대략적인 건 알아. 그럼 통계까지 다 내갖고 제출했어야 돼. 그렇지 않아? 왜? 야 내가 이거를 통계를 내서 내가 조언해주기 전에 동아쌤이 조언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조언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 개선할 때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좀 아 그럼 좋겠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생활을 왜 내가 고쳐주냐? 아니 돈 받았으니까 고쳐주긴 해도 그지? 스스로 고쳐야 스스로 더 발전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발전하고 고쳐가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들을 수 있잖아. 아 이거는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아 적어 어때?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그지? 응? 이 형이 이렇게 하루하루 반성 계속 써놓으니까 이걸 했잖아. 이게 누적되면서 하나하나 되는 거고 여기에 통계를 내줘야 되고 이걸 다 안 써서 그렇거든? 다음 주는 이제 통계까지 다 내가지고 받아서 쓸 건데 작년치 걸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걸 쓴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의 학습법의 수준이 얼마큼 되나가 보인다는 거야 내 얘기는. 학습법의 단계
학습 습관의 단계, 이 성격의 단계에 따라서 발전되고 누적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학습 습관으로 누적되고 발전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우왕좌왕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통계까지 내주고 앞뒤도 쓰고, 그죠?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걸 먼저 다 해봐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는 뭐라고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 봐봐. 그냥 공부를 시키면 잘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 그리고 그게 온전히 자기 거가 돼. 수고하셨습니다.